이런 구성으로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선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, 이 피아노 반주에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근음부터 좀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. 그럼 조금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기본 근음이 되는 음들을 위주로 먼저 오음표로 만들어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할때 중요한 게 미디 노트들을 좀 정확하게 잘 그려야 나중에 만들 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브레스. 이거는 비브라토니까 이렇게 하고요. 요 강의에 처음 보시는 분은 혹시 있으시다면 여기서부터 이게 곡이 좀 고조되다가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방식을 쓸 거라서 첼로까지 낮게 들어가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비올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음을 하나만 좀 쌓아보는 방식을 한번 취해볼게요. 그래서 코드가 여기가 F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되고 또 알면 외워서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F 코드,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이거는 F의 C인데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쌓아두면 분위기만 좀 쌓아지면서 스트링이 싹 감싸지면서 음악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